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예,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고 김동주 박사가 쓰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의 후반부는 네 개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전공의 사태 소식 예, 그 내용을 오늘 네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여러분들 예, 강압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대 캐톨릭 의대 고려대 의대는 9월 달에 하반기에 전공의를 무선발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가을 터는 없다. 서울대 등은 기존에 개론된 수만큼만 하반기에 모집을 하고 왜냐하면 교수들은 전공의 자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반면에 이제 정부의 영향력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들은 경영청이죠. 집행부는 모집을 강행하고 울산 여러분도 의대 교수 같은 친구들은 경영진들의 강행에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되게 보이고 있네요. 한번 보시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입니다. 서울대 캐톨릭 중앙의료원 고려대 의료원이 가을에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 병원에서 입원 사직 수리로 발생하는 결혼에 대해 하반기 정원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입원 사태와 관련없이 전공의 개인 사유나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혼에 한정했으만 하반기 모집 정원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공의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신청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직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대나 카톨릭대나 고려대는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교수는 오성원 교수네요. 각 전문가에서 모집을 반대하는 목소들이 이어져 왔고 이번 하반기 정원을 받아 새로 모집하면 기존에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기가 힘들고 서울대뿐만 아니고 카톨릭 의대 고대도 가을턴 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가을턴 모집은 추가 모집인 만큼 진행 여부는 병원의 결정권이 있고 각 임상과가 모집 여부를 전달하면 병원이 이것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 관행을 깰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에 추가 모집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정부가 전혀 예상한 것과 관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서울대 가톨릭 중앙의료원 고대의료원은 추가 모집이 없는 겁니다. 정부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못 뽑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이 뽑지 않겠다고 나섰을 때도 과연 내년도 정원을 주지 않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결혼이 생기면은 내년도에는 전공의 TO를 주지 않겠다. 지금 정부는 병원을 압박할 때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고대 의대 교수협의회 박평재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에서는 전공의 보호를 위해 이번 하반기 모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입장이고 내부 설문조사에도 전체 교수 88%가 기존의 전공의들이 이런들 일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까지 3개 병원 임사과가 교육수련부에 제출한 신청 인원이 10%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 하반기 복귀하는 인원도 있을 거라고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뭐 거의 3개 대학 같은 경우는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교수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경영진들이 정부 여러분들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반기 모집을 강행하는, 그러니까 교수들의 주장하고 경영진들의 주장이 많이 다른 거죠. 서울대는 30명만 신청한 겁니다. 부산대는 한 명만 신청하고. 그러니까 거의 정부 방침에 반발한 거죠. 확실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당신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서울대에 9월 달에 전공의 이런 모집 정원이 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생긴 걸 빼고는 여러분들 거의 신청 안 했다는 거죠. 후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내년 3월 전공의들이 그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수들의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서울대의 그런 병원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교수도 9개 진료과에서 후반기 전공의 정원은 0명으로 제출했고 다른 과도 유사한 분위기고 의대 교수들은 병원이 9월 전공의 선발을 강행하더라도 면접 보이콧 등을 통해서 후반기에 전공의들을 모집하는 것에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교수들이 반노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부의 상황이 예상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죠. 삼성 서울병원 등 기업 병원은 정부 정책을 거스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들 외에 수련병원은 의대 교수들의 반대로 올 9월 달에 후반기 전공의 선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이름 돌아가는데 자, 이 보시면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황성일 교수께서 기고를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의과대학 내부의 교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좀 엿줄 수가 있죠. 7월 15일 정부가 정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입니다. 2월에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불법적인 명령으로 끌다가 6월에 일방적으로 명령을 철회하듯 선심 쓰듯이 내놓은 날짜입니다. 그럼 오늘 졸업한 지 40년 전공의와 교수 도제관계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제자와 스승 관계입니다. 비록 그 가르침이 충분치 못하고 배움이 체계적이 못했더라도 스승에 대한 존경과 제자에 대한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제 제도고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명령 내리면 다 통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 황성일 교수는 전공의들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제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특수관계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이분이 뭐냐. 뭐 정부가 사직서를 수리하든 말든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사직서를 수리하더라도 황성일 교수는 새 전공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사설학원 강사도 아니고 떠맡긴다고 내키지 않는 교육을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교수가 일시키는 것만 생각하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게 된다. 정부는 가을턴을 받지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원을 날려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한다. 그러나 제자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전공의 정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특수관계를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관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관리들은 총량관리에 익숙한 사람들이지 이런 내밀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좌파들이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철근 100톤, 선박 7척 이렇게 건설하는 데만 주력을 총량관리만 익숙한 거죠. 전공의를 다 뽑아서 빅5를 제대로 돌려라. 그런데 이 전공의를 뽑을 사람들이 뭐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못 받겠다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 사직서가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공의를 쉽게 받을 수 없다. 내가 사설학원 강사도 아니고 그냥 맡긴다고 해야 내가 그 전공이 데리고 교육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의대 교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의 심적 상태를 이해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도제관계고 전공이들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도제관계이고 사제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자가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내가 편하다고 뭡니까? 그냥 엉뚱한 사람을 뽑아가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예. 강제로 시키면 모를까? 자발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할 건데 지금 나라 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세밀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윤 정부의 의료 계획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한테 이런 총칼 들이대고 교육시켜 교육시켜 전공이 받아들여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